오늘 이제 극좌표에 대해서 좀 배울 거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하는데요. 이 극좌표의 모양에서 이제 도형들을 외우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지금 제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서 잠깐 외우면서 좀 여러분이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요. 극좌표로 갈게요. 극좌표라는 거는 이게 크게 세 가지거든요. 일단 정의에 관한 문제 있고요. 그리고 그림. 세 번째는 이제 좌표계, 관계식. 이제 이걸 제가 정리할 거예요. 먼저요, 이 좌표계라서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제일 많이 썼던 게 뭐죠? 이게 지표 좌표계죠, 지표 좌표계. 이 직교 좌표계는 뭐냐면요, 이렇게 X, 이렇게 Y, 요 수직으로 만드는 요 점, 이게 기준이죠. 이게 기준이 돼가지고 여기 점이 찍혀요. 이걸 찍혀가지고 이게 이제 이거를 수직으로 내리거든요. 요걸 이제 이걸 측정하고 이걸 측정해서 이 점이 여기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거를 직교 좌표계 혹은 직각좌표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좌표계를 뭐죠? 반드시 뭐죠? 방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뭐죠? 이거 플러스. 이쪽은 y죠. 그리고 이쪽은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 방향. 그리고요, 이 직교좌표계 같은 경우는요, 이게 독립변수, 이게 종속. 우리 이거를 먼저 잡고 나서 이걸 나중에 잡거든요. 그래서요, 이제 지금부터 이게 수직으로만 내려가지고 점의 위치를 하고 싶은데 이게 좀 불편한 게 있거든요. 이게 공열에서 생기는데, 물론 단점도 있어요. 장점도 있고. 지금부터 이제 회전 같은 거 있잖아요. 회전. 회전을요, 나타내는 어떤 그런 모양들로 이걸로 표현하기에서 좀 불편하거든요. 많아요. 그래서 공용에서 하다 보니까요, 운동 있죠, 회전 운동 그런 것들 이제 좀 뭐랄까 좀 편해요. 그래서 만드는 좌표계가 이게 바로 극좌표요, 극좌표계. 지금부터 극좌표는요, 이 기준점을 잡거든요. 기준점, 원점 혹은 내지로 이렇게 수평선 이렇게 긋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걸요 극측이라 해요, 극측. 오케이. 우리가 지금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요.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거부터 긋지만은요, 자, 이렇게 해서 만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요, 우리가 만약에 직교좌표계를 모양이 있을 때는요, 만약 여기 우리 X축의 양의 방향 있죠? X축의 양의 방향은요, 이거 뭐랄까, 극측이라 해요, 극측. 우리 원점 내지는 기준점 극측이라고 하는데, 먼저 이거를요, 우리를요, 극좌표 즉, 직교좌표계 모양으로 쓸 때는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걸 뭐랄까 극측.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점을 좀 찾거든요. 점을 던져가지고요, 우리 여기서부터 원점으로 이게 다이렉트 거리거든요. 여기 원점으로부터 다이렉트 거리. 우리가 여기서 곧바로 거리를 측정해서 우리 이거를 R로 두어요. 이 극측에서부터 이 각도를 잡아요. 물론 잡을 때요, 이렇게도 잡을 수 있고 이렇게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 점을 위치를요, 우리가 R과 세트를 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요 극좌표계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거를요 동경 내지 경선이라고요, 우리 이런 걸 평각으로 해요. 뭐 그런 용어 그렇다 치고, 우리 이제 다이렉트 거리를 측정해 가지고 R, 우리 요 각도를 뭐죠? 세타로 해요. 우리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거든요. 자, 이게, 자, 그러면요, 이 극좌표 방향도 사실 방향도 있거든요, 방향. 자, 방향이 있는데 먼저요, 우리 이렇게 극좌표가 주어지면요, 우리가 직교좌표계 모양이 이렇게 이거를 먼저 잡고 이걸 나중에 잡거든요. 독립변수, 종속변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신에 우리 극좌표 측은요, 이거에 따라서 이게 결정되거든요.
뭐 쓰개는 이렇게 쓰지만 요거를 먼저 잡고 요거를 먼저 잡고 이걸 나중에 잡는 게 그런 게 돼요. 그래서 이게 독립 변수고요. 이게 종속 변수예요. 그럼 이제 우리 이거 세타에 대한 방향이 있거든요. 이 세타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은요. 우리 먼저 각도를 잡을 때요. 우리 모든 수학의 공통이요. 이렇게 잡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요. 플러스. 이렇게 잡으면 마이너스. 이거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고 플러스 하면 이게 플러스. 그러니까 우리 뭐냐. 이게 삼각함수 할 때도 얘기했지만 나중에 선적분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 선적분할 때면은 이렇게 하면 플러스. 이쪽에 되면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바로 모두 공통이고 그리고 우리 이제 r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거든요. 이게 r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 때문에요. 이 자체적인 점 찍는 이게 나오고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거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 때문에 그림의 모양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r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는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먼저 우리 r이랑 세타를 이렇게 잡아요. 먼저 우리 세타를 이렇게 잡아요. 잡고 나서요, 이 원점이랑 이 화살표 있죠? 이 끝점을 이제 연결해주는 그 끝점 있거든요? 이렇게 연결해요. 연결하고 나서요, 우리 만약에 이게 r이 플러스잖아요. r이 플러스면 우리 여기서부터 이 화살점이 꼭지점 있죠? 이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서 우리 이쪽으로요, 이 길이만큼 나가면요, 이 r에 대한 게 플러스가 되는 거거든요. 만약 이 r이 마이너스면요, 이 화살표가 있는 뭐죠? 반대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반대쪽으로 가면서도 이 길이만 이제 측정을 하면은 이제 r에 대한 뭐죠? 이제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요, 직접 한번 여러분들이 예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르시니까. 자, 먼저 예를 들어서 3하고 6분의 파이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이 점에 의한 특징을 말해라. 우리가 찍어볼게요. 이게 바로 이제 극좌표식이에요. 극좌표. 원래는 이거하고 이건 없는 거예요. 그 극좌표에서. 근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자, 먼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요. 지금 6분의 파이 있죠. 즉 30도죠. 그러니까 이게 30도니까 플러스 30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화살표를 만든 다음에 우리 이거를 이렇게 지나는 가상선 이걸 그려줘요. 그리고 나서 이게 플러스 3이죠. 그러니까 3이라는 게 우리가 우리 여기에서부터 자 하나 둘 이렇게 셋 이렇게 하죠. 우리 이렇게 위점을 표현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 6분의 파이가 있다 치면은 이렇게 있을 때요. 우리 먼저 6분의 파이 있죠. 이 30도, 6분의 파이는 30도니까 이만큼 가요. 30도. 가요. 그리고 가고 나서요. 이제 가상선을 이렇게 우리 연결하거든요. 이제 하고 나서 우리 이게 마이너스 돼 있지. 그죠? 그러니까 이쪽 화살표가 있는 쪽은 이쪽 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쪽은 반대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아니라 반대쪽이는 뭐죠? 하나, 자, 이 원점에서 하나, 둘, 셋,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오케이? 그럼 한번 우리가 3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점을 한번 볼게요. 우리 이거를 볼 때요. 자, 먼저 마이너스 6분의 파이는 뭐죠? 우리 이쪽으로 가죠. 마이너스 30도만큼 맞죠?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가상선을 연결해요. 이제 이렇게 연결하면 이쪽이 플러스죠. 자, 이쪽 이게 플러스잖아. 이쪽부터 이쪽으로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우리가 이제 3, 마이너스 6을 표현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점을요. 우리는요. 우리 이제 마이너스 3 있죠. 이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그릴게요. 마이너스 6분의 파이니까 여기 이렇게 가잖아요. 이걸 그어 이렇게 원점을 지나고 이렇게 30도. 오케이. 근데 여기서 우리 이제 이쪽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쪽으로 우리 이렇게 반대쪽으로요. 하나, 둘, 셋. 우리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바로 극좌표에 대한 정의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이제 극좌표가요. 좀 단점이 하나 있어요. 단점. 원래 편한 것도 있지만요. 단점이 뭐냐면 이게 그래서 중학교랑 고등학교에서 잘안쓸 건데 자 보세요. 먼저 점은 하나인데요. 자 점은 하나인데 이 점을 표현하는 방법은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단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점을 표현하고 싶은데 이게 세트하고 이게 아니죠.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각도를 우리 이렇게 잡아요. 각도 이렇게 잡고요. 우리 각도화를 이렇게 잡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것에서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러니까 이렇게도 있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잡고 R을 마이너스를 잡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우리 각도가 한 바퀴 바뀌는 게 아니라 이렇게만 해서 이렇게 역시 와 이렇게. 그리고 각도로 R을 플러스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점은 하나인데 표현 방법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이게 좀 단점이야, 단점. 그래서 직교좌표기는요, 점하고 표현 방법이 하나씩 대응되지만 극좌표는요, 점은 하나인데 표현 방법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장점은요, 회전 같은 거 나타날 때 있죠. 그럴 때 이제 표현이 좀 편하죠. 그래서 원을 나타낼 때좀 많이 쓰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 적어 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이 X축, Y X축이 이제 극좌표계 중에서 나온 거죠, X축이. 그래서 만약에, 저, 마이너스 1, 파이가 있다 쳐요. 이제 우리 직교, 이거를 우리 직교좌표계 표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물론, 그냥 하면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걸 하게 되면요, 이거가 뭐죠? 이게 파이부터 가죠. 파이. 우리 각도 파이가 이렇게 가죠. 우리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걸 연결하는 선날,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그리고 끝난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이죠. 마이너스니까 뭐죠? 이쪽 방향이 아니라 이쪽 방향으로 1만큼 가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이쪽에 직교좌표는 뭐죠? 우리 1,0이거든요. 우리 이게 극좌표고, 이게 직교좌표게. 오케이? 만약에, 마이너스 3, 2분의 파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 이거 어떻게 되죠? 우리 이걸 2분의 파이만큼 가요. 우리 이렇게 2분의 파이만큼 갔죠? 가고 나서 우리 이게 마이너스 3이죠? 그럼 우리랑 이거, 이쪽이랑 여기 연결해서 여기 이쪽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이쪽이 아니라,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3,2분의 파이. 그럼 우리 암산을 한번 할게요. 금마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거에다 쳐요. 우리 이거를요 직교좌표계 점으로 한번 첫 표현을 해볼게요. 요거부터 하고 요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0, 마이너스 이렇게 되거든요. 대신에 만약에 우리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치면 어떻게 되죠? 0, 2 되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좀 우리가 예를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직교좌표. 1,23. 1 극좌표.
알세타로 표기해라. 자, 우리 직주자 피봇죠? 자. 직교 잡혀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 점을 이렇게 X로 두고 이쪽에 Y 있죠. 우리 이쪽 지표 잡히기 위해서 이제 X축의 양이 방향이 이렇게 가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 1,3, 1,루트3. 자, 여기가 1, 이쪽이 우리가 이제 1.7이 이쪽 되겠네. 이 루트3이에요. 그럼 이제 뭐냐? 1,루트3이네 이게. 그죠? 1,루트3이죠? 이게 1이고 이게 루트 3. 자, 우리 이걸요 극좌표로 표현을 하자. 그러니까 점은 하나인데 극좌표 표현을 되게 많거든요. 그럼 한번 볼게요. 제가 이게 얘가 있거든요. 1번이 2콤마 3분의 파이고, 2번이 마이너스 2콤마 마이너스 3분의 4파이예요. 3번이 이렇게 되네. 4번이 마이너스 2콤마 마이너스 3번이 2파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각도 있죠. 자, 이렇게 있다 세요. 이거 1번 봅시다. 지금 우리 이게 뭔 소리냐면은 이게 3분의 2만큼 가잖아요. 이렇게 이 각도가 뭐죠? 지금 이 우리 1이죠. 이게 루트 3이죠. 그럼 우리 이게 탄젠트 세트는요, 이게 지금 1분의 루트 3이죠. 루트 3이라는 건 이제 세타가요, 우리 이제 60도죠. 이게 3분의 파이죠. 그죠? 그럼 우리 이제 이걸 3분의 파이네요. 우리 이게 3분의 파이 되고요. 우리 그럼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때문에 이게 이거 되네요. 각도 뭐냐? 3분의 2파이, 그죠? 여기 나오죠? 이 길이가 2니까 이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3분의 2파이 2,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 2번은요, 마이너스 2콤마 마이너스 3분의 4파이잖아요. 우리 그럼 이제, 우리 3분의 4파이는 뭐죠? 이게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거든요. 근데 대신에 이게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파이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를 더해요. 그럼 마이너스 3분의 4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쪽에서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위쪽으로 가죠. 우리 이제 이렇게 가는 선을 만들어요. 만들었는데 이제 우리 여기서 보죠. R의 값이 마이너스이죠. 이거 마이너스이네요. 근데 이 마이너스가 이 반대쪽이 마이너스이잖아요. 그럼 이쪽만큼은 이쪽만큼 또 가야죠. 하나 둘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에 점 찍히죠. 그러니까 이 점은 사실 이게 X축에 대칭이지 같은 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려요 이게. 좀 아니잖아요. 이쪽이랑 다르잖아요. 그럼 3번인데 이거를 한번 봅시다. 3분의 4파이는 뭐죠? 3분의 4파이는요, 파이 플러스 3분의 1파이잖아요. 우리 이거를요, 파이 플러스 60도. 3분의 파이가 60도잖아요. 그럼 이렇게 됐네. 아, 3분의 1파이 60도 맞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죠? 이쪽에서 이제 마이너스이네요 또. 이거 3분의 파이. 그러니까 이쪽에서 우리 마이너스 붙이면 이제 마이너스이죠. 이쪽에 하나 둘 이쪽으로 가는 거죠.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겠네. 루트 1번 루트 3. 이거 3번 볼게요. 마이너스 3번에 2파이. 우리 마이너스 3번에 2파이는요, 이게 마이너스 120도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90도 플러스 여기 30도거든요. 요거 30도거든요. 이렇게 막아서 이제 우리 r이 뭐죠? 마이너스이네. 하나, 그러니까 하나, 둘, 같은 점. 이게 좀 달라요. 이걸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거지. 이거를 다음에 예를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이렇게 봤을 때 봅시다 한번. 이때 자 3분의 파이네요. 우리 3분의 파이는 어떻게 하죠? 60도네. 60도. 그리고 14분이면 있죠. 2번 볼게요 그럼. 4분의 5파이는 우리 이게 4분의 5파이죠. 파이 플러스 4분의 1이거든요. 우리 지금 파이 플러스 4분의 1파이 이렇게 하죠. 우리 4분의 1파이가 뭐죠? 45도. 이쪽 45도죠. 우리 이게 45도에서 마이너스 2 콤마 간대요. 이쪽으로 되거든요. 좀 대칭이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우리 이렇게 가겠네요. 반대쪽 하나 둘 이쪽으로 하겠네. 이쪽 되겠네요. 그럼 우리 2코마 마이너스 볼게요. 일단 마이너스 6파이를 우리 이제 마이너스 30도네. 마이너스 30도네 이게. 자 그러면은 자 우리 r이 2코이네요. 플러스이니까 우리 화살표가 있는 쪽으로 1 가요. 하나 둘 이쪽이 3번. 오케이. 이쪽이 1번. 이쪽도 2번. 1번이 이게 2번이고. 4번 볼게요. 우리 3번 4파이 뭐죠?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니까 파이 플러스 3분의 1파이 60도네요. 우리 60도네. 그리고 r이 플러스니까 이쪽으로 가네요. 하나 둘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죠. 이렇게 4번.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왼쪽에 나온 게 이게 직교 좌표이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게 그좌표거든요. 이걸 이제 한번 이게 여기 중에서 우리가 일치하는 게 있거든요.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우리 1,1이 이렇게 되죠. 1, 자, 이렇게 합시다. 1,1 정도, 이 정도 되겠네. 예. 자, 이게 이렇게 되고, 이거 볼게요. 이거부터 볼게요. 이제 나는 이게 가고, 이게 나예요. 그리고 이게 다거든요. 이게 AB, C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1,-이니까 이쪽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이 가고
이게 나야. 단어 이제 뭐죠? 마이너스 1, 1이니까 이쪽이 되겠네요. 유리 이쪽이 다예요. 그리고 이제 A를 볼게요. 이게 4분의 파이죠. 4분의 파이만큼 이제 이쪽으로 가죠. 180도니까 45도. 그죠? 이쪽만큼 가요. 그러니까 우리 이쪽으로 가요. 이게 4분의 파이죠? 우리 이쪽만큼 1씩 가요. 그러니까. 하나, 둘. 대신에 우리 이거 길이 뭐죠? 루트 2거든요? 1이 아니니까 이게 A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B 있죠? 마이너스 4분의 파이죠? 이쪽으로 가죠. 이쪽으로 4분의 파이 나가죠. 이쪽으로 마이너스 4분의 파이. 그죠? 우리 이쪽에서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연결해요. 이쪽이니까 이렇게 4분의 파이만큼. 아, 4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네. 우리 여기서 마이너스 2이니까, 자, 반대쪽으로 루트 2만큼 나가. 요게 루트 2거든요? 루트 2. 이게 루트 2. 자, 그러면은 이제 읽어볼게요. 4분의 5파이. 우리 4분의 5파이는 이제 180도 플러스 4분의 1파이네. 우리 4분의 1파이가 45도라 했죠. 근데 이게 플러스 루트이네요. 그러니까 우리 플러스 1이니까 루트이니까 우리 화살표가 있는 쪽. 그러니까 루트 2, 루트 2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일치하는 거는 자 A 있죠? A랑 일치하네.